안녕. 그게 인사하자. 오늘 우리 뭐 할 건지 아는 사람? 화산폭발. 화산폭발. 자, 앞에 뭐가 보이죠? 그 살아있는 모래 같은데 이거 잡거든. 진짜 모래가 살아있는 모래 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상해요. 오, 살아있는 모래. 왜 쓰지? 이거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또 뭐가 보여요? 이거 자르. 점토. 또? 컵! 컵이 하나가 보인다, 그치? 아, 그런데 이거 끈적끈적거려! 다 있는 줄 확인해봐봐. 자, 하얀 소통이 있어야 되죠? 점토가 있고요, 모래가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친구들 화산폭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이 있어야지. 네, 산. 산이 있어야지. 그럼 산. 그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산을 만들 건데요. 자, 요 흰 통은 우리 까만 가운데에 딱 올려놓고. 자, 네. 그리고 봉투에 들어있는 점토들로 가지고 산을 만들어주세요. 자, 주의할 점은 이 구멍을 막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들어갈까요? 제가 뜯을 수 있어요. 뜯을 수 있어요. 다 뜯을 수 있어요. 대단해. 더 크게 붙여주세요. 이게 뭐지? 이거 나한테 이거 줘. 아, 선생님 더 하얘 좋잖아. 이거 손질해주면 되겠다. 아니, 뭐야. 이거 길게 해야 돼. 응. 이쪽 밑을 또 뿌려야 돼. 100만? 아니면 100? 100? 100억? 이야, 구독자 100억? 어떤 사람은 말을 불파했는데 땅은 이걸로. 진짜 산처럼 저 흙을 가지고 산도 퍼주고 땅도 만들고.
진짜로 소금인 것 같아. 가지고 온 피규어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뚜렷하고 엄마가 못 듣지. 적어주세요. 식초 없다.
남자애들 다 때려 먹어가지고는. 언니야 거품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 슈슈. 마법의 펜슬이요. 뽀글뽀글 안 가리고 진짜 끈적끈적해 보이지? 이건 조금 내가 넌 마법의 액체가 뭘까?
요구르트 병에 엄마한테 반만 식초를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해. 그 다음 풍선이 있어요. 풍선을 벌려서 그 풍선에 베이킹 소다를 담아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풍선을 가지고 요구르트 통을 덮어준 다음에 풍선, 니네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네. 나 혼자 말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니에요. 잠깐만 내 말을 좀 들어줘. 숙제 안 하는 사람 다음 주 벌칙 할까 우리? 아니요. 와. 엄마도 듣고 계야. 그래, 요는 엄마가 듣고 있어서 믿고 있는 거구나 지금. 네, 맛있어. 자, 첫 번째 집중. 요구르트 통에 식초를 먼저 담으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은 마법의 가루를 먼저 넣었지만 실험을 할 때는 식초를 담아놓고 풍선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은 다음에 입구를 막고 그 풍선을 탁 들어서 풍선에 있던 가루가 요구르트 통에 들어가게 하면 뭐가 생길까? 비누가. 베이킹 소다랑 식초랑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베이킹 소다하고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풍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풀어요. 그렇지. 그거를 집에서 엄마랑 해보면서 영상을 찍어주세요. 네. 나만 해야지. 너도 해야지. 요는 오빠랑 하면 되잖아. 응? 오빠, 요는에 오빠한테 말하러 가면 되겠다. 빨간색 빨리 주세요. 무슨 빨간색? 빨간색. 이제 끝났는데요? 자, 숙제 요는 거까지 하고 우리 아직 1회 방송 녹화를 했는데 우리 이름이 없어요. 이름 어떻게 하죠? 엉터리 실험? 엉터리 실험? 엉터리 실험? 대환장 과학 실험? 진짜 대환장인 건 다 동의하는 거구나 지금. 엉덩한 과학 파티 구독과 좋아요 알려줘. 아니